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화 3과의 문법을 갈 텐데요. 여러분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다고. 근데 쌤도 굉장히 빨리 찍고 싶었으나 오픈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픈 그 궁금하신 분들은 쌤 학원 투어 영상을 나중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경을 좀 해보세요. 자, 일단은 오늘 갈 거, 얘들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첫 번째 문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래, 가져오진 좀 바로 나와야 돼. 지금 시험 직전이야.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일단은 그 문법이 지금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첫 번째 거가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관계대명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미리 알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좀 해야 된다고. 관계대명사라는 게쌤 영상 중에서도 굉장히 조회수가 많고 유명하죠, 그죠? 그게 뭐야? 그치? 관계사는 두번 말하기 귀찮으니까 뒤에 있는 거를 지우고 앞에 있는 거랑 연결을 해서 한 문장으로 본드처럼 딱 연결을 해주는 앤데, 그건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건 뭐라고 부르냐면, 뭐, 거기는 없었지만 제한적으로 꾸며준다라고 해가지고 제한적 용법이다라고 했었던 애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3과의 계속적 용법은 뭐냐면, 얘는 말 그대로 계속 물 흐르듯이 해석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물 흐르듯이 계속 무엇?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첫 번째 형태를 얘기를 해줄게. 자, 형태를 보면은요, 콤마가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얘들아, 그리고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어떻게?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면 얘가 그리고라는 뜻의 접속사 역할을 해줍니다. 어떤 역할? 접속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번째 포인트에서 잡을 게 뭐냐면, 이걸 접속사랑 그 다음에 대명사를 합해서 바꿀 수가 있어. 이랬을 때이 접속사의 종류를 네가 지금 and를 할 건지 but을 할 건지 if를 할 건지, 요 접속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있죠? 그중에서 선택을 하라. 그래서 바꿔라 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시험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명사라고. 자, 대명사는 앞에 있는 애를 누군가를 받는 거야. 그래서 걔가 이실 수도 있고, 뭐 히일 수도 있고, 뭐 데이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그 대명사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그 문장에 맞는 거를 고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그리고 그것은 해서 대명사로 해석, 이렇게 해석이 들어간다 만 무조건 챙기면 계속적 용법, 얘들아,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 그래서 요 부분 안에서 움직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관계사 파트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본적인 누구 구별? Who인지, 위치인지 선행사에 따라서 구별하는 거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체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앞에 나온 게 사람이면 그치, 얘면 후. 그 다음에 위층 얘들아, 당연히 뭐 사람 빼고 나머지 사물이겠죠, 그죠? 근데 사물 말고 이번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앞에 문장 전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앞에 문장 전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물 흐르듯이 계속된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 문장 전체를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얘들아, 두 번째, 아니, 네 번째야, 벌써. 네 번째로, 여러분들은 밑에다가 내려가지고 적으세요. 선생님 여기가 이제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넘어옮겨. 네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거죠. 이거. 컴마 있죠? 컴마 뒤에는, 즉, 계속적 용법일 때는, that과 what은 절대 안 돼요. that과 what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꼭 나오거든.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은,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that은 who나 which 대신에 쓸수 있어. 그럼 얘는 맞아. 이렇게 하는데, 앞에 있는 누가 있으면, 콤마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콤마 다음에는 that, wha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후즈는 돼요. 후즈가 들어갈 때가 있어. 학교에서 보통 웬만하면 그 후즈까지는 안 건드리거든. 근데 그 후즈를 건드리셨다 라고 하면은 후즈까지 신경 써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하고, 만약에 우리 학교는 후즈까지 안 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 안에서만 움직이면 되고 뭐만 안 된다, 뎃과 왓은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요 정도만 하면 계속적 용법입니다. 이거는 지금 요거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와서 예문으로 좀 볼게요. 자, 됐죠 여러분? 바로 갈게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쌤이 갖고 왔는데 요 정도가 이제 기본값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자, 내가 꽃을 하나 샀어. 빈칸 수일치까지 있고 예뻐. 그러면은 지금 예쁘다라는 그 대상이 누구야? 그래, 꽃이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게 예를 받는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있네요. 앞에 선행사가 누군지를 확인해야죠. 그럼 누구야? 그래, 플라워야. 그러면은 플라워는 사물이야, 사람이야? 사물이니까 뭐? 그치, 위치 적고, 그 다음에 얘가 어기 때문에 단수 복수? 복수가 아니라 단수니까는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이 얘들아, 관계사 뒤에 있는 이 동사 있죠? 이 동사의 수일체는 무조건 누구 거? 선행사 거. 왜? 우리가 관계사 만들 때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는 뒤에 거를 지운 거야. 그러니까 지워진 애는 어쨌든 원래 이 밑줄 그은 애가 이 동사 자리에 있었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이 동사 자리가 받는 애는 앞에 있는 주어를 받는 건데 여기 있는 애가 원래 얘랑 똑같았으니까 지워진 거 아니야. 이제 이해가 좀 되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애랑 맞추면 된다 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I fought with him. 자, fought는 fight의 과거형이죠. 나 걔랑 싸웠어. 빈칸 is annoying. 짜증나. 이랬어.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그랑 싸웠어. 그리고 누가 짜증나는 거야? 그가 짜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걔랑 싸웠던 상황 자체가 지금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 이 이렇게 콤마로 이어질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아우 진짜 걔랑 싸운 건, 이런 식으로 문장 전체를 받을 때는 무조건 무엇? 사람이 아니야. 물론 사람이 몇 명 들어가 있기는 하죠. 근데 사람은 아니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앞 문장 받을 때는 위치가 들어가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우 그거 되게 짜증나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시험에서 반대로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야 너 위치가 받는 게 뭔지 지금 써봐 이랬어. 그러면은 힘 이러면 안 돼요. 뭐? 내가 걔랑 싸웠던 거 해가지고 I fought with him 이라는 문장 전체를 써줘야 됩니다. 됐죠? 이런 것도 많이 낚이는 게, 여기 이제 앞에 힘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쓰고서는 뭐야 힘? 후? 하고 넘어가면 틀리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아 그 무조건 빈칸 앞에만 이렇게 누가 그렇게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어? 그죠? 시험 얘들아 솔직히 중학교 시험은 너무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문제를 천천히 풀어도 시험 시간이 남아 안 남아? 남는다고요. 내가 조금 영어가 좀 어려워도 중학교 영어 시험은 한 20분은 최소한 남는다고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차근차근히 하나씩 더 보란 얘기야. 알겠죠? 기계적으로 풀다가는 함정에 걸리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봐봐. 자, You can eat my cookies. 야, 너 내 거 먹어도 돼. 라고 이제 허락을 해준 거야. 자, 근데 그거 소파에 있어. 라고 했는데 문제가. 자, 콤마부터 위치가 있는데 걔를 띠용띠용 해가지고 바꾸래요. 빈칸을 두 개를 줬어. 그러면은 뭘로 바꾸란 얘기야, 얘들아? 그래, 제발 눈치껏 접속사 플러스 그래 대명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했을 때 내가 접속사를 만들란 얘긴가? 맞아. 해석을 했을 때 내가 대명사를 뭘로 받을지를 생각을 하란 얘긴가? 맞아. 그럼 얘는 선행사 따라서 가면 되니까 누구야? 그리고 봐봐 얘들아, 너 쿠키 먹어도 돼. 그리고 걔네 소파에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본인의 그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해석이죠? 걔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nd 다음에 그것들, 얘들아 얘가 받는 게 마이 쿠키스 아니야? 그래. 그러려면은 마이 쿠키스 해가지고 두 단어인데 꾸역꾸역 여기 한 칸에다가 지워넣으면 돼? 안 돼요. 걔를 뭘로? 대명사로 바꾸라고. 대명사. 선생님 대명사가 뭐예요? 여기 있는 거를 대신 받는 명사. 누구야?
그래, 쿠키즈니까는 복수니까는 데이가 들어가야죠. 만약에 마이 쿠키 해가지고 그 단수야. 그럼 단수는 뭐가 들어가? 그래, and it 그렇게 들어가겠죠? 앞에가 사람이야. 그러면은 and 뭐 she, and he, and they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됐니?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계속적 용법 파트였고 요거를 잠깐 봤던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이때 가져오신 조어 들어갈 거니까 요거 정리하고 넘어오세요.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두 번째 파트는 이때 가지고 진조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너무 쉬운데? 선생님이니까 쉽죠? 이러는 사람들은 이게 이때 가지고가 너무 쉬운 거를 이제 보다 보면 알 거야. 봐봐 얘들아. 이때 가지고 진조어 요거 있죠? 자, 요건 잘 봐 얘들아. 가지고 진조어는 왜 쓰죠? 일단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 가지고 진조어는 진짜 조어가 너무 앞에 길어. 그래가지고 야 있잖아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는 해가지고 이미 조어가 길면 하고 듣는 사람이 이미 정신이 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긴 건 일단 뭘로 하고 뒤로 빼고 딱 뭐부터 그래 결론부터 내주는 거죠. 그래서 야 개쩐다 이랬어. 그랬더니 뭐가 하고 딱 귀를 기울일 거잖아.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어르르르르르 하는 것은 해가지고 조어를 뒤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의 것이 이제 가지고 진조 구분이 되는 거고 거기서 첫 번째 가장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많이 나온 거는 뭐냐면 항상 가주어 그 다음에 진주어 주어 여기 살짝 끊겼죠? 진주어 구문을 만드시오 해가지고 만드시오가 아니라 만들기죠. 만들기 예를 들어서 앞에 주어를 대절 아니면 뭐 투보정사 해가지고 엄청나게 대시 이렇게 있는 문장을 주어에 있는 거를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주고 얘를 바꿔라 라고 해서 땡땡 해서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로 하면 돼? 아 이렇게 주어가 앞에 길게 오는 건 뭘로 바꾸란 얘기구나. 그래 얘를 쓱 바꿔서 무엇으로? 그치 it 가주어를 딱 세워놓은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만들란 얘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면 되겠죠. 그죠? 사실 얘들아 이게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들아 뭐냐면 그래서 it에 쓰임 을 물어보고 세 번째는 얘랑 커플로 같이 나오는 that의 쓰임을 또 물어봐요. 그게 뭔 얘기냐면 it 있죠? 가주어 it 있죠? 이시 가주어만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been 친주어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 이 밑줄 진 it 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싹 밑줄을 그어놓은 다음에 너 이거 이 세 용법이 뭐 같은 게 뭐야? 다른 게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it이 어떤 it인지 확인을 하려면 그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been 친주어도 있을 거고 또 뭐 그래 대명사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가주어에 해당되는 이신지 been 친주어의 이신지 대명사의 이신지 총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얘는 가주어야. 얘는 been 친주어네. 얘는 대명사네. 이거 세 가지 그래서 괜찮아. 뭐보다는 that보다는 대시 얘들아 가주어 진주어 할 때 그 진주어에 있는 that은 무조건 명사예요. 왜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이거 살짝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얘를 빼볼게. 접속사 that이 얘들아 주어 동사 가지고 오는 거죠. 내가 이렇다라는 것은 해가지고 얘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를 만든 거야. 그래서 얘가 하나의 명사로 어디 자리에? 주어 자리에 이렇게 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동사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있었던 애죠. 그래서 얘는 접속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대시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지시 대명사 그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that 해가지고 저것 뭐였어? 대명사 얘도 또한 대명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that 그렇게 라는 뜻의 부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그 앞에 계속적 용법 할 때 안 돼 했던 그래 관계 대명사도 심지어 있어요. 관계 부사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얘는 벌써 해가지고 다섯 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건 이 이세 쓰임보다는 대세 쓰임 있죠? 요거를 좀 주의해야 돼. 근데 이런 문제가 꼭 나와요. 왜? 가져 진조는 낼 게 딱히 없거든. 알겠죠? 영작은 보통, 아 요거 1번, 1번 파트는 보통 영작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주시고, 야 뭐 이거 만들어 해서 이제 3점짜리 그냥 주는 문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3번에서 쭈부를 보죠. 그 다음에 얘들아, 아 조금 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이 4번 파트인데, 이거는 학교에서 안 건드린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저 이거 하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은 이것까지 챙겨야 돼. 그게 뭐냐면 이때 강조구문이랑 달라. 근데 이거 얘들아 어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발 집중 잘해봐.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아 거꾸로 들었네. 강조구문이랑 휴, 잘 할 수 있겠지 얘들아. 너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있어요. 봐봐, 강조구문과 가주어 진주어 둘 다 뭐가 들어가냐면 it과 that이 들어가요. 얘는 다른 색으로 할게. it과 that이 들어가요. it과 that. 얘는 it, that. 얘는 뭐야? 가져 진주어? it, that. 선생님 둘이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를 그런 식으로 줘. 다음 이렇게 줘요. 보기를 딱 준 다음에 보기 땡땡 해서 it 어쩌고 우엥 하고 that 이렇게 있는 거랑, 다음 보기의 쓰임과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같은 것은 해가지고 싹 다 it that it that it that it that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주어 진주어를 주고 밑에서 뚜루루룩 주다가 중간에 강조 살짝 하나 주는 요런 식의 스파이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얘들아 너무 쉬워. 근데 가주어 진주어는 그 대시 뭐야? 어디 자리야? 그래 찐 주어 자리야.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빠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얘는 무조건 꼭 그 문장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요소예요. 필요 요소라고요. 근데 잘 봐. 얘는 말부터가 강조구문이야. 강조를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강조를 한 번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해야 돼? 얘는 없어도 말이 됩니다. 얘는 없어도 말이 돼요. 근데 얘는 얘들아 뭐라고요? 얘는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해. 왜? 아 문장이잖아. 문장이 주어인데 주어가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밑에 것도 지우고 좀 갈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it was Thursday. 아, on 붙이자. It was on Thursday that I met you. 이렇게 있어. 이거 얘들아 지금 강조구문입니다. 뜨르르르른뜨르르르른뜬 해서 얘가 강조야. 선생님 왜요? 봐봐. 얘는 원래 해석할 때 야 바로 목요일이었다니까. 내가 네 만났던 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났던 건 목요일이었다 라는 문장에서 얘를 지금 강조하려고 뒤에 있던 애를 앞으로 쏙 해서 강조를 하려고 갖고 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On Thursday 내가 바로 목요일날 너를 만났어 이렇게 했던 거니까 봐봐 매직을 보여주지. 얘가 싹 없어져. 그리고 얘도 싹 없어져. 그랬을 때 얘 순서만 바꿔가지고 얘를 앞으로 끌고 와봐. 지금 안 놓쳤죠? I met you 하면은 야 내가 네 만났잖아 목요일날 해서 말이 된다. 그쵸? 말이 돼. 이 뜻이 빠져도 되면 강조야. 근데 봐봐 이때 가주어진 주어를 할 때는 봐봐 it was fun that I met you 이렇게 있어요. 야 내가 너 만났던 거 되게 재밌었어 이랬어. 그랬는데 얘가 지금 뭐야? 얘 진주어죠? 그죠? 앞에 있는 애가 가주어야.
그랬을 때, 어, 선생님, 이거 뭐지?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웠어. 그러면은 fun I met you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돼. 뭔 말인지가 되는가? 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진주어 that은 무조건 살아 있어야 돼요. 뭐일 때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일 때는. 그래서 가주어도 살려둬야 하고 진주어도 살려둬야 하죠. 그래야지만 재밌었어, 내가 너랑 만났던 건, 이라고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됐죠? 어, 그러면 얘는 딱히 예문을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거 바꿔 해가지고 가주어 진주어 만드는 거는 그 첫 번째 포인트였던 거 그냥 뒤로만 넘기고 앞에다가 무엇? 가주어만 이슬 싹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용법 구분하는 거, 이세 용법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대세 용법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은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어, 하나씩 잘 읽어보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죠? 어, 자,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 꼭 누르고 가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